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성은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강의를 할 기회를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동거가족 확진이라는 이벤트가 있어서 현장 녹화를 하지 못해서 목소리로만 인사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응급실에서 주로 시행되는 뉴로 이미징 중에서 브레인 MRI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 저희 병원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MR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었습니다. 대부분은 뭐 CT는 어느 정도 분류가 되고 어떤 목적으로 찍을지를 알것 같은데 MRI는 영상 종류가 다양해서 잘 모르겠다. 뭐 디퓨전에서 하얗게 보이는 것 외에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로 MRI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어렵다라고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내용은 크게 MRI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런 MRI를 각각의 신경학적 질병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어떤 소견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MRI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MRI이기는 하지만은 이 MRI를 시행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런 신경학적 접근에 있어서 other medical data에 속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이런 검사들을 어느 부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환자의 신경학적 검진 그리고 히스토리를 통해서 병터를 국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 검사를 시행을 하고 병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런 멘탈 스테이터스와 하이어 콜티컬 펑션, 크레니얼 로브 펑션, 모터 센서리 펑션, DTR 세레벨러 펑션을 체크하는 이런 뉴럴로지 이그잼을 통해서 환자의 질병이 대뇌부터 말초신경까지 어느 부분에 질병이 국소화되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그 촬영을 하더라도 내가 국소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결과를 해석하는 그런 노력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 이유는 모든 경우에 이 왼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뇌경색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아주 작은 부분에 뇌경색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것을 내가 어느 부위에 병이 있겠다라는 것을 국소화하지 않고 그 부분을 자세히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검사를 하지만은 결과를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하기 전에 이 환자에게서는 어떤 부분에 이상이 있을지를 의심하는 그런 과정들이 우선시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앞서 강의들에서 좀 확인을 하셨겠지만은 이 MRI랑 CT가 대표적인 이머전시 뉴로 이미징이 되겠습니다. CT라고 하는 것은 엑스레이의 투과성을 이용하는 것이고 가격이 좀 저렴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MRI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비싸고 그리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은 어떤 조직의 병변이라든가 하는 것을 조금 더 민감하게 볼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MRI는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안정성에 있어서도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CT에서는 앞서 강의에서도 들으셨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런 투과되는 정도를 하운스필드 유닛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CT에서 여기서 보이는 CT에서 이렇게 검은 부분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하운스필드 유닛을 측정을 해서 여기에 하운스필드 유닛이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5 정도가 체크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 환자의 이뇌 안에 이 검은 병변은 이 하이포덴스한 이 병변은 약간 리피드 프로파일이 조금 더 높은 병변이겠다라고 생각해서 라이포마라고 진단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CT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 MRI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장을 이용을 해서 그 자기장을 통해서 또 조직 안에 있는 프로톤 이온들의 레조넌스가 일어나고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되는 그 과정들이 조직마다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을 이용한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MRI의 피직스라든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복잡한 측면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런 피직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프랙티컬하게 어떤 것을 확인하고 어떤 것들을 관찰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위키피디아에도 좀 나와 있는 그런 MRI 시퀀스에 대한 표입니다. 굉장히 많은 MRI 시퀀스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잘 알고 계시는 이런 T1, T2부터 그리고 디퓨전 웨이트 이미지, ADC 같은 것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시퀀스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이번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런 각각의 시퀀스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저희가 많이 보게 되고 가장 일반적인 이미지는 이 스핀 에코 시퀀스에 속하는 T1과 T2 웨이트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T1 강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쓰여져 있지만은 좀 워터 컨텐트에서 로우 인텐서티를 보이게 되고 그래서 이데마라든가 이런 병터에서 조금 하이포 인텐스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이 있는 부분에서 하이 시그널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런 망간이라든가 철과 같은 구리 같은 파라마그네틱 서브스턴스가 있는 데서 하이 시그널을 보이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T2 웨이티드 이미지는 그런 워터 콘텐츠에서 하이 시그널을 보이고, 펫에서는 로우 시그널을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T1 이미지는 대부분은 아나토미컬하게 어떤 구조를 조금 더잘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T2 이미지에서는 이데마라든가 패솔로지를 확인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이미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T2 이미지에서 플루이드를 서프레션하는 그런 인벌전 리커버리 시퀀스의 그런 이미지인 플레어라고 하는 이미지가 나오게 되겠고요. 이런 플레어 이미지를 통해서 워터 컨텐츠를 서프레션 시켜서 그런 패솔로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볼수 있는 그런 이미지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T1, T2 플레어가 어떻게 보면은 MRI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을 하는 그런 이미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T1과 T2 플레어를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MRI를 볼때 가장 기본적인 능력 중에 하나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T1, T2 플레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하면요. 일단은 MRI를 보면서 먼저 CSF의 컬러가 어떤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CSF가 좀 하이퍼 인텐스, 하얗게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T2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CSF가 검게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T1 아니면 T2 플레어 이미지 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T2 같은 경우에는 대뇌 피질이 좀더 하얗고 그리고 그 화이트 마터가 조금 더 어두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T1 같은 경우는 대뇌 피질이 좀더 어둡고 그레이 마터가 좀더 어둡고 화이트 마터가 좀더 밝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떤 각각의 영상을 구분하는 구분점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을 적용한다면은 이세 가지 이미지를 구분을 할때 있어서 먼저 CSF를 봐야겠고 벤트리클을 보셔야 되겠고요. 벤트리클의 안에 있는 CSF가 하얗게 보이는 이 이미지가 가운데 있는 이미지가 T2 이미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양 옆에 벤트리클이 검게 보이는 두 개의 이미지는 T1 아니면 T2 플레어가 될 텐데요. 이렇게 그레이 마터가 조금 더 검고 화이트 마터가 조금 더 밝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T1 이미지가 되겠고 그레이 마터가 좀더 밝은 색이고 하이퍼 인텐스하고 화이트 마터가 하이퍼 인텐스한 이런 양상을 T2 플레어 이미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T1 이미지는 아나토미컬한 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볼수 있는 장점이 있겠고요. T2와 플레어 이미지에서는 패솔로지를 좀더 명확히 볼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DWI로 잘 알고 계신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가 이용이 되고 나서 어큐트 이스케믹 스트로크를 진단하는 것이 매우 수월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 DWI를 볼 때도 몇 가지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는 셀룰러 포션의 그런 워터 몰레큘의 브라우니한 모션을 측정을 해서 표현하는 그런 이미지가 되겠고요. 이런 워터 컨텐츠의 무브먼트가 제한이 되면은 하이 인텐스한 양상을 보이는 그런 병변이 관찰되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세레브랄 임팍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런 세레브랄 임팍에서 하이 시그널 인텐서티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디퓨전을 거꾸로 리버스로 해놓은 것이 ADC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디퓨전과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DWI와 ADC는 같이 묶여서 다니는 것이고 두 개를 동시에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워터 컨텐츠 안에서 이런 브라우니한 모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다가 그런 셀 이데마 같은 것이 생기면서 모션이 떨어질 때 디퓨전에서 하이 시그널 인텐서티 그리고 ADC에서 로우 시그널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뇌경색이 생겼을 때, 세레브랄 임팍이 있을 때 BA가 디퓨전인데요. 이런 디퓨전에서 하이 시그널 그리고 ADC, C에서 보이는 ADC에서 로우 시그널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레브랄 임팍이 갖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사람들마다 그런 MRI를 표현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런 DWI ADC라고 MRI 시퀀스를 표현하는 병원도 있을 거고요. 어떤 병원에서는 디퓨전 정도를 B-value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병원도 있을 겁니다. 이 B0라고 하는 것은 디퓨전을 인핸스하지 않은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B0는 그냥 T2 이미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B 뒤에 숫자가 1000까지 증가하게 되는데 이게 B1000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를 보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 DWI와 ADC를 꼭 함께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T2 이미지에서 이미 하이 시그널로 보이는 부분이 디퓨전에서 똑같이 하이 시그널로 보이는 이런 T2 샤인 트루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경우에는 어큐트 임팍이 아니기 때문에 ADC에서는 시그널이 떨어져 있지 않은 인텐서티가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겠고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서브 어큐트 임팍에서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큐트 임팍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부분은요. 이런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와 ADC가 증상이 생기고 몇 시간 안에 이런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에서 하이 시그널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시간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가면은 노말리제이션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은 너무 빠르게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를 찍었을 경우에는 뇌경색이 보이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에 찍은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에서 뇌경색이 없다고 해서 이 환자가 뇌경색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보다는 한 3일 정도 그래도 디퓨전에서 병변은 없었지만 환자가 명확히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에는 3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볼 것을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어큐트 임팍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옆에 그림도 이런 시간에 따른 디퓨전에서와 ADC에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런 MRI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1, T2, T2 플레어, 그리고 디퓨전, ADC까지만 사실은 잘 기억을 하셔도 MRI를 보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부분을 해석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MRI 시퀀스들은 이런 퍼퓨전과 관련된 것들, 펑셔널한 것과 관련된 것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사실은 이런 MRI 시퀀스들은 각 병원들마다 영상의학과에서 이런 짜놓은 프로토콜이 각각 다 다르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병원에서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하시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있는 이미지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는 것은 필요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중에 몇 가지 시퀀스들을 조금 더 추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아터리얼 스핑 레이블링이라고 해서 ASL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 ASL은 퍼퓨전 MRI의 일종으로 외부에서 조형제를 주입해서 퍼퓨전 스테이티스를 확인하는 외인성 퍼퓨전 MRI가 아니라 혈액을 태깅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환자의 퍼퓨전 스테이트를 보는 내인성 퍼퓨전 MRI가 되겠습니다. 즉 조형제 주입 없이 그런 체내 혈액을 추적자로 사용을 해서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퍼퓨전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상 기법이 되겠고요. 최근에는 ASL이 촬영하는 시간 자체도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퍼퓨전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SL이라고 하는 것을 보신다 그러시면은 이거는 퍼퓨전을 보는 이미지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레디언트 에코 아니면 서세터빌러티 웨이티드 이미지 아니면 T2 스타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어떤 스핀 에코 시퀀스의 어떤 변형된 그런 테크닉이 되겠고요. 이 이미지에서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것은 이렇게 철이 디포짓되어 있거나 칼시피케이션이라든가 해머리지가 있을 때는 이미지가 좀 하이포 인텐스하게 좀 검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이미지들에서 이렇게 그림 A에서 보이는 그런 해머리지, 그런 인트라크라니아 해머리지, B에서 이런 보이는 이런 콜티칼 SAH 같은 것들, 그리고 크로니칸 ICH, SDH 한 부분들이 이런 해머리지들이 조금 더 검게 보이는 그런 형태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에코라든가 SWI, Susceptibility Weighted 이미지에서는 이런 검은 부분은 해머리지에 해당하는 부분이겠다라고 하는 거를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것이 필요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아주대병원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MRI 시퀀스를 보면요. 일단 조형제를 쓰지 않는 기본적인 MRI 시퀀스에는 T1, T2 플레어, 그리고 그런 그레디언트 에코, FFE라고 하는 그레디언트 에코 이미지가 들어가고 디퓨전하고 ADC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시퀀스를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조형제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컨트라스트가 들어간 그런 T1 이미지들을, T1 컨트라스트 이미지를 추가로 보는 것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미지 몇 가지들을 조금 주의 깊게 관찰을 하시는 것들이 환자에서 MRI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시는 그런 부분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전반부에 대한 파트 서머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미 그 MRI 시퀀스인 T1, T2 플레어 이미지를 구분하실 줄 아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T1에서는 아나토미카랑 구조를 조금 더잘 보실 수 있고, T2나 플레어에서는 병변을 조금 더 명확히 볼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에서 하이 시그널로 보이는 경우에는 세르브랄 임팍의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이때 ADC가 떨어져 있을 경우를 어큐트 세르브랄 임팍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ADC가 떨어져 있지 않고 T2에서 하이 시그널로 보인다, 그럼 그것은 T2 샤인스루라고 해서 어큐트 임팍이 아니라 서브어큐트 임팍의 특징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 에코 아니면 뭐 MPGR이라고도 보여지는 경우도 있고요. Susceptibility Weighted 이미지 아니면 T2star라고도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에서는 하이퍼 인텐스한 즉 검게 보이는 부분이 해머리지일 가능성을 생각을 할수 있어서 그런 해머리지 여부를 조금 더잘볼수 있는 이미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최근에는 조형제 투여 없이 ASL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퍼퓨전 스테이터스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삼아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요 다음에는 좀 각각의 구체적인 질병에서 이런 영상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에서는 각각의 신경학적 질병군에서 MRI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면은 MRI를 찍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어큐트 이스케믹 스트로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큐트 이스케믹 스트로크에서 중요한 것은 임파 코어 주변에 아직은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기능이 떨어져 있지만은 재생 가능성이 있는 조직인 페넘브라존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어큐트 이스케믹 스트로크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페넘브라존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 환자들의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재개통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큐트 이스케믹 스트로크에서 주된 치료 전략은 빠른 재개통과 젖순환 강화, 그리고 신경 지지세포 보호 치료가 되겠습니다. 최근 몇 개의 큰 연구들에서 이제 어큐트 이스케믹 스트로크의 급성기 치료 중에 중요한 부분인 트롬벡토미라고 하는 부분이 24시간 이내까지도 그런 트롬벡토미를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수행했을 때는 환자의 예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 연구들을 통해서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현재 국내 혈관 내 재개통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단은 증상이 생기고 6시간 이내에 혈관 내 재개통 치료를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지만은 그와 동시에 6시간이 지난 환자에서는 즉 자고 일어났을 때 증상을 인지하거나 하는 마지막으로 정상인 시점부터 6시간 이상 지난 환자에서는 다중기법 영상을 이용해서 이득이 더클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에게서는 혈관 내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중영상기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환자의 이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뇌영상검사에서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영상검사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흔히 4P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파렌카임, 파이프, 펄퓨전, 페넘브라를 보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영상기법에 대해서는 이전 연구들에서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데요. 브레인 MRI 같은 경우에는
라지 아터리 오클루전을 디텍션하고 그리고 이스케믹 코어를 이스티메이션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장점을 갖고 있지만은 사실 타임 에피컨시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병원들에서는 CT를 베이스로 해서 어큐트 이스케믹 스트로크를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포피에 대해서 간단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파렌카임에서 볼 것은 이미 뇌경색이 온 부분 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CT에서는 early ischemic sign을 확인하는 것이 되겠고요. 브레인 MRI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iffusion weighted 이미지에서 하이 시그널로 보이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파렌카임에 대한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파이프는 CT 안지오라든가 MR 안지오를 통해서 브레인으로 가는 큰 혈관 4개의 큰 혈관인 ICA, 양측 ICA, 양측 버테브라 아터리와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여러 혈관들의 그런 퍼시스턴시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펄퓨전을 보게 되는데요. 펄퓨전을 보기 위한 CT상의 방법으로는 이렇게 여러 차례 CT를 찍어서 아터리얼 페이지, 그리고 카필러리 베너스 페이지를 보아서 콜라테럴 여부를 통해서 펄퓨전을 보는 멀티페이지 CT 안지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실제로 MRI에서도 이런 펄퓨전 MRI를 통해서 민 트랜지 타임, 그리고 세레브랄 블러드 플로우, 세레브랄 블러드 볼륨을 측정을 하는 방법을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ASL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펄퓨전 스테이터스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방법 시퀀스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퓨전에서 리전이 보이는 부분, 그리고 펄퓨전에서 이상이 있는 부분의 차이를 통해서 페넘브라 존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디퓨전에서는 임파 코어가 요 작은 하이 인텐시티를 보이는 요 작은 부분이 임파 코어가 되겠는데요. 근데 펄퓨전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펄퓨전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 같은 경우는 페넘브라 존이 상당히 많이 존재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급성기 뇌경색에서는 그런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 그리고 ADC를 통해서 어큐트 임파 코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펄퓨전 이미지를 통해서 펄퓨전 미스매치를 파악하는 것이 어큐트 이스케믹 스트로크에서는 중요한 MRI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모리직 스트로크에서 MRI의 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라크레니얼 해모리지가 있을 경우에는 해모리지 부분의 성분이 옥시헤모글로빈으로부터 헤모시데린으로 변하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모습이 관찰이 되게 되고, 시간에 따른 성분의 변화에 따라서 T1과 T2에서 다른 시그널이 관찰이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이 환자의 경우에는 T1 이미지에서는 아이소 인텐스한 모습, T2에서는 하이포 인텐스한 모습이 보이는 그런 어큐트 해모리지에 속하는 것이고, 실제로 38시간째 시행한 MRI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T1에서 하이퍼 인텐스, T2에서 하이포 인텐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얼리 서브 어큐트 해모리지에 합당한 소견이 되겠고, 실제로 해모리지 발생 5일째 찍은 MRI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T1 하이퍼, T2 하이퍼 인텐스한 모습이 보이는 그런 소견이 되겠고요. 실제로 해모리지 발생 3주째 시행한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T1에서는 하이퍼 인텐스한 모습이 보이게 되고, T2에서는 림 하이퍼 인텐스 소견, 림 쪽으로 해모시데린이 침착된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는 크로닉 해모리지에 합당한 소견을 관찰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MRI에서 T1과 T2의 이미지를 비교를 해서 이 해모리지가 언제쯤 발생했을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디언트 에코 아니면 T2 스타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해모리지를 발견할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이런 그레디언트 에코 등을 이용한 MRI 파인딩은 CT만큼 정확하게 어큐트 해모리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교육을 받고 난 후에는 어큐트 해모리지를 인지할 수 있는 센서티비티가 96.4%까지도 올라가는 것으로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림 C가 그레디언트 에코인데요. 여기 그레디언트 에코에서 포 인텐스한 검게 보이는 부분이 SAH에 합당한 소견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도 그레디언트 에코에서 검게 보이는 이런 해머리지 부분들을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해머리지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MRI를 사용하는 그런 하나의 용도가 될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헤드에이크에서 브레인 MRI의 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스눕과 같은 헤드에이크 레드 플래그 사인이 있을 경우에는 브레인 이미징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많은 경우에는 브레인 CT를 시행을 하여서 해머리지 여부를 감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경우에 브레인 MRI가 도움이 될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서블 바석 컨스트릭션 신드롬 아니면 어큐트 이스케믹 스트로크 후에 리퍼퓨전 인저리 같이 BBB 브렛다운과 연관된 그런 헤드에이크를 호소할 경우에는 이런 조영제를 사용하기 전 후의 영상을 비교해서 조영제를 사용한 후에 보이는 하이퍼 인텐스 어큐트 리퍼퓨전 마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함으로써 BBB 브렛다운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런 MRI 촬영 특수 기법을 조영제를 사용하는 그런 플레어 이미지를 추가로 더 찍음으로 인해서 BBB 브렉다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럼바 펑처 후에 발생하는 그런 기립성 두통이 호소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저노압성 두통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MRI에서 이렇게 파키 메닝지스가 선명하게 보이는 파키 메닝지알 인헨스먼트라고 하는 그런 소견이 관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증상과 이런 소견을 통해서 저뇌압성 두통을 진단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브레인의 어떤 메스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들도 MRI를 통해서 확인이 될 수가 있기는 할 텐데요. 워낙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 보니 그런 경우들은 조금 이번 시간에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환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할 때 MRI에서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지러움은 증상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 어큐트 프롤롱드 스폰티니어스 디지니스일 경우에는 포스테리어 설큘레이션의 임팡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브레인 영상 검사를 같이 시행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영상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센트럴 볼티고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힌츠라고 하는 피지컬 이그제미, 뉴럴로지 이그제미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그런 뉴럴로직 이그제미이 강조되는 이유는 브레인 CT나 MRI에 있어서 그 일드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브레인 MRI 같은 경우에도 48시간 이내에는 많게는 20%까지도 폴스 네가티브 레이트를 보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러운 환자들이 이니셜 브레인 MRI에서 명확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환자 증상이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48시간 이후에 브레인 MRI를 다시 한번 찍어볼 것을 권장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런 브레인 이미징을 시행을 하는 경우는 환자가 어떤 스폰테니어스 프롤롱드 볼티고를 올드 에이지에서 보일 경우, 그리고 다른 바스큘러 리스크 팩터가 있을 경우, 아니면은 전형적인 페리페랄 타입의 니스타그무스를 보이지 않을 경우, 그리고 옥시피탈 포스테리어 넥 페인이라든가 옥시피탈 헤드에이크를 호소하는 환자일 경우, 그리고 다른 증상들이 좀 동반되어 있는 경우들에서는 브레인 이미징을 시행을 해보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브레인 MRI를 찍게 되면 확인해야 되실 부분은 이런 베스티뷸러 코클리어 너브의 루트 엔트리 부분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런 베스티뷸러 코클리어 너브가 나오는 메둘라라든가 그리고 로어폰스 쪽에 어떤 병변이 있지는 않은지를 자세히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손의 작은 병변부터 해서 메둘라의 작은 병변, 이렇게 여러 가지 뇌경색들이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환자 케이스에서도 이런 환자가 갑자기 발생한 그리고 지속되는 어지럼으로 내원을 하였을 때 라이트 라테랄 메둘라리 임팡이 확인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병변이기 때문에 이 병변을 의심을 하지 않으면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확히 내가 로컬리제이션을 하고 어느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브레인 MRI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디퓨전에서
하이 인텐시티로 보이는 것이 의심이 된다. 그럼 ADC와 매칭을 시켜서 ADC에서 로우 인텐시티를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어큐트 이스케믹 스트로크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환자가 히어링 로스를 동반해 어지럼을 호소할 경우에는 이런 어쿠스틱 뉴로마에 의한 증상일 경우들도 있어서 이런 브레인 CT에서도 인핸스가 되는지를 잘 보시고 브레인 MRI에서도 그런 베스티뷸러 코클레아 너브의 루트 쪽으로 있는 부분에 다른 어쿠스틱 뉴로마 같은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어지럼증 환자의 영상 검사에서 확인을 해보실 그런 부분이 될수 있겠습니다. 네, 메타볼릭 엔세팔로패시에서도 이런 베르니케 뇌병증 같은 경우에는 양쪽 시상이나 유두체, 중뇌 덮개 부분, 그리고 일산화탄소 중독일 경우에는 양쪽 베이자갱글리아 부분, 그리고 각각의 이런 특징적인 대사성 뇌병증에서 보이는 그런 소견들이 관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견은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소견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메타볼릭 엔세팔로패시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상한 MR 소견이 보인다. 그럼 혹시나 다른 메타볼릭 아니면 톡식 이펙트는 아닌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 보이겠지만은 어느 한쪽이 아니라 바일라테럴하게 생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바일라테럴하게 T2 에이트 이미지라든가 T1에서 이상한 소견이 보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메타볼릭 아니면 톡식 엔세팔로패시 가능성을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저의 경우에는 MRI는 시저를 유발할 수 있는 에필렙토제닉 포커스를 확인하는 데 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저의 경우에는 조금 각 병원들마다 좀 추가적인 그런 시퀀스들, 3D 리컨이 되는 그런 형태의 시퀀스들을 이용해서 템포럴 로베스클레로시스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저를 유발할 만한 에필렙토제닉 포커스가 있는지를 보는데 MRI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포스트파툼 스테이터스에서 시저가 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혈압이 높은 환자들이 어떤 다른 신경학적 이상을 호소할 경우에는 이런 포스테리어 쪽으로 생기는 리버서블한 병변인 그런 프레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지를 브레인 MR에서 조금 더 추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이지만 CT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보이진 않는 그런 소견이 MRI에서 특히 MRI T2 플레어 이미지에서 이렇게 관찰이 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에필렙시가 시저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시저가 유발되는 포커스의 플로우가 증가되는 그런 소견들을 이용을 해서 퍼퓨전 이미징을 이용한 그런 영상을 통해서 시저 포커스를 찾는 그런 방법들도 시저에서는 MRI를 이용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ASL이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해서 시저가 있었던 환자들, 아니면 스테이터스 환자들에서 어디에서 시저가 유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형태의 영상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튜머에서의 이미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 뭐 하나하나의 병들에 대한 것들을 보여드릴 거는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너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부분이고 좀더 스페시픽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의 케이스가 있을 때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튜머일 때 찍는 최근에 보고된 그런 논문들에서 이제 튜머에서 확인하는 그런 이미지, 소견들을 정리해 놓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T1, T2 플레어, 그리고 서셉터빌리티, 웨이티드 이미지, 디퓨전, 그리고 퍼퓨전 같은 이미지들을 튜머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튜머에서는 브레인 어큐트 이스케믹 스트로크에 비해서는 조금 이데마가 많이 동반된 그런 병변이 보일 경우에는 조금 튜머를 의심해 보실 필요는 있으시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히 브레인 MRI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각 병원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브레인 MRI 프로토콜이 있다 보니 일단 브레인 MRI에 대해서 어렵다고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으신데요. 그런 프로토콜, 각각의 다양한 프로토콜에 너무 주눅 드시거나 너무 그런 것에 위압감을 느끼시기보다는 가장 흔한 시퀀스들인 T1, T2, T2 플레어, 디퓨전 ADC 같은 그런 기본적인 시퀀스들을 잘 이해하시고 그 시퀀스들에서 어떤 것들을 조금 더 확인해야 될지를 좀 아시고 MRI에 접근을 하신다면은 조금 더 쉽게 MRI에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는 마치겠고요. 혹시라도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여기에 적혀 있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